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오늘 사실 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결코 좋은 소식들이 아닌 그렇죠. 네, 예, 얘기들이 예. 계속 좀 들려오는 것 같고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아, 과연 우리의 주식시장 아, 그리고 인플레 상황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이 얘기 한번 오늘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작년 네. 5월에 나오고 한 7개월 만에 나왔는데 아, 그런가요? 네. 나를 참 잘 잡았죠. 이런 날 아무리 좀 좋은 얘기를 해줘도 네. 잘 이렇게 신뢰가 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열심히 네. 준비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아, 투자자들한테 어떤 위안과 어떤 꿈을 좀 드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위안과 꿈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대로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신 대로만 팩트에 근거해서 자 일단 지금 뭐 리포트 제목도 보니까 그 조기 긴축 그리고 인플레 이 이야기가 아마 오늘 주요 이슈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긴축에 대해서는 사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좀 많이 보니까요. 일단 제한된 시간 안에 하여튼 좀 컴팩트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긴축 뭐 올해 세 번 금리 인상한다 미 연준이 얘기한 게 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뭐 어제 연준 위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네 번도 이미 당연한 네. 것 같고 거기다가 FOMC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 아, 금리 인상은 생각했어도 QT, quantitative tightening, 네. 그게 반대되는 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QT까지 언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오늘 하는 이주열 총재도 뭐 1.25% 아직 완화적이다, 1.5도 완화적이라고 본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연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전환,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 자체는 늘 경기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이유이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나와서 많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금리 인상하면 쾌 겁나고 부담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금리 인상기에 주식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럴까? 이번 부분부터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그 추세적 금리 인상, 금리를 한 번 올린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뭐 1년, 2년에 가서 올린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반대로 왜 금리 인상기에 주식이 좋냐라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 좋은 국면에 주식이 좋다. 라고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주로 좀 어려운 부분은 금리를 네. 올릴 때가 아니라 이제 그 통화정책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될 때가 주로 힘듭니다. 그때 연준이 엇박자를 내는 때들이 있거든요. 경기에 네.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8년 하반기였죠.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의 하반기에 두 번 금리 인상을 올렸는데 그때 사실 금리 인상 하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 BI가 이미 인플레이션 지표가 2%를 하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고 그때 뭐 기억하시다시피 코스피는 2000을 깨고 보통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왜 그게 잘못되는 게 나오냐라면 그로 뒤나서 1년이 안 돼서 이런 말을 하죠. 보험적 금리 인하. 뭐 이건 참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7, 8, 9, 3개월 동안 연준이 세 번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 올렸다. 올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시점 전에 뭐 이렇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은 이제 통화정책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될 때가 보통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QT 관련해서 퀀터티브 타이트닝 뭐
이젠 자산 판다고 하니까 우려들이 많은데 그거에 관해서 약간 오해를 좀 풀어가면서 좀 가려고 하고요. 실제 과거에 QT 언제 했냐라고 보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간 했었는데 네. 이게 QT를 하기 전에 언급을 그 전에 무지 많이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미 첫 금리 인상 시점에 2015년 12월에 한번 언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은 1년 지나서 2016년 12월에 했는데 그때 또 언급을 하고 그리고 6개월 전이 2017년 3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6월에 다음 달부터 하겠다 그러면서 QT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뭐 이번은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연준은 QT를 하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할 거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시작하고 바로 QT하는 거 아니냐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니 근데 그게 네. 꼭 맞지는 않는 게 이제 사례도 워낙 이제 한 번밖에 없기도 하고요. 예. 네네. 그 전에는 양적 완화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끝나고 한참 있다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테이퍼링 끝나고 바로 금리 인상 한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하진 않았죠. 네? 네, 금리 인상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럴 개연성이 지금 많아 보인다는 거고. 그렇게 한 네. 2년 정도 예전의 간격도... 스케줄보다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러니 QT도 네,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빨라질 거다 보는데 네. 예전의 스케줄은 3년이 걸렸는데 네. 빨라져도 바로 뭐 3월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 QT로 들어갈 확률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그건 좀 적. 그 확률이다. 네, 네. 충분히 소통. 그리고 또 중요한 게 QT를 하면 바로 보유채권을 타냐 이게 네? 아닙니다. 이제 만기가 오는 채권을 연장을 안 하고 재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QT를 진행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지금 막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정도의 속도로 QT까지 바로 진행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일 거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QT가 그렇게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면 확실히 우리 시장에는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보유채권을 재연장 안 하고 이러는 거는 유동성적으로 좀 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만큼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빨리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통화 정책에 좀 여유를 갖는 게 좋지가 않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과거에 그런 금리 인상기 어땠냐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QT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QT기 그럼 주식시장 어땠냐라고 보면 QT 2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 보면 수익률이 뭐 미국이나 글로벌 뭐 이런 그 선진국 증시들이 좋고 보면 한국, EM, 중국은 좀 많이 빠진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QT 때문에 빠졌냐라고 보면 이쪽 오른쪽 차트를 보면은 사실 QT 초기에는 뭐 신흥국이나 한국, 중국 다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이때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부각됐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많이 빠지고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좀 많이 빠진 이유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QT 때문에 우리가 꼭 빠졌냐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또 네.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QT를 하면 주식시장이 다 빠졌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꼭 QT가 주식시장이 부정적이냐 뭐 이렇게 꼭 볼 필요는 없다. 그럼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볼 건 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금리 인상되는 건 시장이 좋으니까 역시 주식시장이 좋은 거고 QT가 늦어지면 주식시장이 좋은 거고 QT가 빨라져도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좋은 거면 네, 이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주식시장에 제일 좋은 건 경기죠. 경기. 네, 경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금리 인상을 경기가 좋아서 한다라면 네.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많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 막 할 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더 빠지고 뭐 이랬던 우리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변수보다는 실제로 네. 경기고 또 경기가 보통 좋으면 이제 달러는 안전 통화다 보니까 약 달러가 나오고 이러면서 신흥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네.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좀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시장이 제일 안 좋은 건 정프로가 주식 살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정프로님이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이제 연구원님 말씀대로 네. 뭐 그렇다라면 지금 금리 인상기 때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건데 네. 왜 빠지냐 해서 고민이신 거잖아요. 뭐 그런 고민도 있는 거죠. 예, 가장 네. 큰 거는 우리 아까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지금 당장은 경기보다 긴축의 속도가 좀 빠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긴축에 대한 통상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경기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거나 아니면 후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사실 한 발자국 이번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좀 뒤늦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번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되게 세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경기보다 조금 물가를 우선시하는 그래서 이게 통화정책 정상화가 아니라 긴축이란 단어가 쓰이니까 사실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경기가 개선되는 속도보다 네. 긴축의 더 빠른 속도가 거죠.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예. 이제 우려가 시장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과거에 보면 그런 실제로 이제 인플레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뭐 금리 인상기 때 어땠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차트를 네.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세기 이후에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기를 두 번 가집니다. 첫 번째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25개월. 그동안 얼마 올렸냐? 무려 425bp를 올립니다. 이때는 실제로 인플레가 굉장히 우려가 됐어요. 부동산 가격, 상품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70년대 미 연준이 통화 정책에 실수를 한 다음에 네. 이번엔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계속 가다가 이제 그 금융위기를 맞고 제로 금리를 가다가 2015년 12월 금리를 인상 시작해서 2018년 12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7개월 동안 대략 한 225bp 정도 올렸는데 이때는 첫 금리 인상 자체가 경기가 너무 좋거나 인플레 문제로 올린 게 아니라 제로 금리를 장기화하다 보니까 그 정책 대응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뭐 그 코로나 같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기가 정상화 됐으니까 이제 금리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정상화하자. 그래서 2015년 12월 달에 한번 올리고 1년 뒤서 16년 12월 달에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올렸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기간 이렇게 거침없이 올렸을 때 하고 이때 조금 천천히 올렸을 때 보면은 주식시장 수익률을 보면 1차 금리 인상기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금리 이렇게 빨리 오를 때 네네네 왜냐하면 네. 그때는 이렇게 미국 주식 안 봤어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중국 주식 막 시작하고 한국 주식도 이때는 신흥국이 좋고 워낙 네네. 그런 시기에서 한국 뭐 신흥국 증시가 뭐 73% 정도 올랐었고 코스피도 61% 정도 올렸었고 이때도 혹시 미국 막 저 인플레가 막 7% 나오고 막 이럴 때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요. 굉장히 높았던 수준이고 이때는 네네.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면서 상품을 쫙 흡수하고 국제 유가가 뭐 100불 가까이 올라가고 넘어가고 막 이랬던 초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인플레를 유발했던 때고 반면에 2차 금리 인상기도 주식이 다 올랐는데 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때는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도 2017년에 괜찮았는데 네. 이제 2018년에 반도체 이제 그 실적 둔화 우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로 조정을 받아서 그 통 기간을 봤더니 미국은 뭐 한 30% 정도 올랐는데 우리는 한 2.5%밖에 재미없었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지만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중요한 게 역시 경기 상황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고 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게 두 기간 모두 달러가 약세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달러 약세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사실은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 나쁘지 않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비슷합니다. 처음에 네. 이제 잘 정리가 됐는데 너무 경기 대비해서 긴축 속도가 빠르지 않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결정하는 게 인플레고 뭐 네. 연준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인플레가 구조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다, 않는다. 그렇지만 단기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통화 정책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고용이 아니라 뭐 인플레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서 올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가 좀 픽아웃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인플레가 왜 이렇게 부각이 되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물론 수요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상하지 네. 못하게 수요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공급망 그리고 물류 대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인플레 가려진 공급망과 물류 대란 상황을 보면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인플레에 대해서 선행성을 가진다고 보인다면 이것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생각보다 인플레가 좀 더 픽아웃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은 미 행정부가 아무래도 바이든 그 정부의 지지율도 하락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입니다. 지금 뭐 팔 걷어붙이고 매달 10월 달부터 해를 하고 있어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 공급망을 잡아야지 인플레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급망 관련해서 해를 주도하고 있고 물류 대란이 문제가 되니까 롱비치에 우리가 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보통 미국에서 몇 시간일까요? 8시간인데 네. 야 그렇게 해서 물류 대란 난 거 어떻게 컨테이너 쌓여 있는 거 어떻게 치우겠냐 그래서 24시간 돌려라 그리고 지연되면 벌금 먹여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는데요 BDI 지표들 네. 물론 최근에 보면 상해 그 컨테이너 지수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BDI라든지 아니면 그 아시아 주요국들의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인플레 배경에는 공급망과 물동량이 큰데 네. 이미 물동량은 많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남은 게 이제 공급망인데 이제 공급망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물류 때문에 일어난 부분도 있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가 델타 변이에 이렇게 크게 문제됐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제조 PMI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공급망 우려가 굉장히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네. 완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델타 변이 이후에 경제활동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ISM 지표 이번에 뭐 사실 나쁘게 나왔는데 내용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인플레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냐면 이제 인플레와 관계된 ISM 제조업 지표 내에 그게 ISM 제조 가격 지수 그리고 공급자 인도 지수 이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1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본다면 연준이 계속 인플레이어 파이팅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공급망, 물류 대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보다 좀 개선되고 있어서 해소되고 있다. 네. 우리가 좀 상반기 네. 중에 물론 이제 아직까지 지표로 계속 CPI가 올라가니까 네.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이랑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픽아웃이 나온다면 네. 연준도 그렇게 긴축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 대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인플레 우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가능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오히려 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이 된다면 기관들은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든 주식을 다 사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모습은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작년부터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파는 이유가 네네. 아니 올라갈 주식을 왜 파나는 네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기관의 가장 큰 형님은 국민연금이겠죠. 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을 뭐 15% 이상 들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국 뭐 주식 비중이 2%거든요. 그래서 네. 캐나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캐나다 주식을 2%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는 그 글로벌 벤치마크에 맞춰서 한국 주식을 줄여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좋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좋게 보니 나쁜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금 자산 배분 전략이 한국은 그러니까 바이어 홈 바이어스라고 하죠. 과도하게 높은 거를 정상화 시켜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작년 2020년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니 그러니까 경기나 주식시장 괜찮았잖아요. 글로벌에서 네. 그때도 팔았어요. 잘못 팔아서 팔았냐가 네. 아니라 그런 정책의 방향이었다.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계속 파는 분위기라면 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을 것 같아도 주식시장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기관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 큰 손들이 계속 파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안 사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 수급 주체가 이제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네.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네. 수급 주체가 안 사면 이 시장이 안 된다라고 사실 저는 펀더멘탈을 보는 사람이라서 물론 이제 외국인이 왜 안 살까, 국민연금 왜 안 살까, 뭐 네. 왜 살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지만 그럼 안 사니까 안 가는 거야? 그거는 네. 결국은 저는 이제 펀더멘탈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산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배분은 전략적 자산배분 하면 이게 1, 2년에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한국에 대한 주식 비중을 16.8%까지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거기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최창규 본부장님도 최근에 판 건 국민연금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국민연금은 줄일 대로 다 줄여서 네. 여기서 더 하락하면 들어옵니다. 오히려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은 다 이제 할 만큼 다 팔았다 이거죠? 네, 할 만큼 다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냐면 우정사업본부라든가 금융투자는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 이런 개념보다는 차익거래라고 보통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조건이 된 물량을 쏟아내고 또 좋은 조건에 다시 사고 네. 이걸 반복하는 주체인 거지 장기적으로 계속 좋으니까 들고 가겠다 이런 사례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국내 이제 굉장히 훌륭한 기관분들이 많으시지만 네.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장기적으로 봐서 싸게 사고 싶어도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은 좀 많이 수급적으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 얘기까지 이제 저희가 쭉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지표들 좀 보면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인플레. 네. 뭐 그런데 인플레 상황 똑같은데 왜 미국 주식은 좋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왜 한국은 인플레 부각되고 나니까 제일 나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플레에 한국이 제일 취약하다. 그건 맞다.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이 그랬는데 그럼 네.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인플레이션이 픽아웃 된다면 그러면 제일 수혜가 받는 주식이 또 어디냐라는 거 생각하면 한국 주식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이제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차트 보시면 7월 이후부터 인플레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9월 달에 좀 많이 세게 얘기하는데 그때로 보시면 그때부터 한국 이익 전망이거든요. 코스피하고 같이 그렸는데 한국 이익 전망이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올랐어요. 거의 34% 올랐는데 8월부터 이렇게 정체가 됐습니다. 인플레가 부각된 이후에. 네. 근데 그 이후에 실제 다른 나라를 보면 인플레가 부각됐을 때 우린 정체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도 보면 8%나 EPS가 개선됐습니다. 3개월에 8%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향 조정됐죠. 0.9%. 그다음에 다른 날들도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데 우리가 개선된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향 조정된다. 그럼 이유는 뭐냐라고 보면 한국은 경제 구조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네. 다음에 다시 수출하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수입 물류, 가공 공급망, 수출 다시 물류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류 공급망에 다 걸려요. 근데 실제로 이 생산비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이 분석을 할 때 생산 비용이 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국제유가가 10% 올랐어요. 네. 그때 생산비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이고 생산비가 90이다라고 할 때 그 네. 매출 원가죠. 그 90이 얼마나 올라가냐라고 보면 한국이 제일 크게 올라갑니다. 이게 전 산업에 걸쳐서 봤을 때 한국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0.76% 포인트 올라가고 제조업만 따로 보면 1% 포인트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랑 좀 경제 구조가 비슷한 중국이나 일본 물론 높습니다. 글로벌 대비. 근데 거의 우리가 두 배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나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비중이 높아서 네. 인플레가 와도 가격 증가가 용이한데 네.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고 이제 가공 무역국이다 보니까 그런 인플레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랑 비슷한 나라와 비교를 해도 우리가 제일 크다.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우리가 재수세가 크다라는 거죠 이제. 네, 인플레가 픽업한다면 네, 기름값 이제, 좀 내려가면. 네, 기름값이 내려가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그 원자재든 네. 인플레 관련된 공급망 물류 이 부분이 완화가 되면 우리 증시 가장 수혜가 크다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뭐 이게 당장 좋아지는 것보다는 일단 나쁜 거는 좀 마무리되는 것 같다 네.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렸던 게 12개월 이익 전망 추이 이게 이제 펀더멘탈이라는데 이게 아직까지 계속 내려가고 여기서 좀 바닥 좀 친 것 같은데 뭐 이거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를 보통 선행하는 게 우리가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어닝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센티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이익 전망을 그 선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표들이 돌아섰다.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이 돌아서고 있어서 이 이익 전망 추이 자체도 돌아갈 개연성이 좀 많이 보이고 네. 실제로 왜 그런가를 보면 뭐 반도체 가격 이건 스팟 가격이고 뭐 우리가 뭐 기업들은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중요하겠지만 네. 스팟 가격이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바닥을 친 이런 모습들 보여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익 조정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수급으로 보면 네. 외국인이 반도체를 사더라 삼성전자를 그래서 작년 재작년 무려 55조 팔았어요. 역대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판 때가 없었는데 네. 정말 지질이 팔더니 갑자기 11월 달에 2조 5천 사고 12월 달에 3조 5천을 사는데 재밌는 게 이게 회색이 조금 더 위에 있죠. 그게 뭐냐면 반도체를 3조 8천 사고 유가증권 3조 5천 샀습니다.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반도체 웬 팔았다고 얘기될 수도 있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그런 이유는 첫 번째 비어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 이게 거의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많이 비어 있다. 네. 그리고 어닝이 바닥을 친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좀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샀냐라고 보면 그동안은 뭐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국의 중심 글로벌의 중심이 우리일 것 같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2% 되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미국이겠죠. 네. 그러니까 얘들은 접근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모르겠다 안 사. 팔어.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판 시간에 보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쌌어요. 15, 16배 이랬는데 반면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면 그래 많이 비었으면 이제 좀 사. 이런. 지금은 네. 역사적 평균까지 좀 하회해서 올해는 이렇게 2년 열심히 팔았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됐으니까 네. 외국인이 좀 추세적으로 먼저 이제 반도체부터 사고 네. 있는데 추세적으로 선행적으로 좀 사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 뭐 한 35%가 외국인이더라. 근데 네, 그게 한 30%로 네네. 줄었다. 야, 5%나 줄었네. 이제 외국인 들어올 때 됐지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외국인 비중이 35%였다, 30% 됐다를 계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한 1000개 업체가 있으면 뭐 한 100개 업체 빠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대로 비중 유지하고 있어도 그 빠진 업체들 때문에 그 35%가 30% 됐을 텐데 네. 그러면 그냥 빠진 업체들은 빠진 업체들이고 각자 판단해서 오를 것 같으면 더 사고 혹은 빠진 업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야 나도 좀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 설마 35% 있다가 30% 줄었으니까 야 우리 외국인들 비중이 이 정도 줄었어 우리 한번 다시 들어가자 35% 채워보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 35% 이게 아니라 외국인 네. 입장은 아니고 네. 외국인 입장은 한국 2%입니다. 2%인데 밸류는 네. 비싸. 그래서 아 얘는 파는 쪽으로 정해놨어. 그래서 어느 순간 1%까지 빠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제 밸류션 좀 싸진 거예요. 우리가 네, 네, 우리가 싸졌죠. 15배, 16배였던 게 역사적 평균이 10배인데 10배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그러면 1%면 이게 좀 많이 언더웨이시긴 한데 봤더니 밸류도 싸고 이제 어닝도 터 나는 것 같다. 그럼 많이 비어 있으니까 네. 이제 조금 담자. 뭐 확 좋아진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충분히 우리 시장이 매력적인 가격이 됐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한다면 들어온다는 거죠.
많이 비어 있는 데다가 가격적 측면이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더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시장을 고려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역시 수출이 잘 될 거냐 여부가 있고 그렇죠.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반도체가 제일 높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를 수출하고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동시에 환율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머징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수출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도 좋을 것 같은데 환율도 원화도 강세일 것 같으면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죠.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이는데 그 반대로 수출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 이중고가 되겠죠. 네. 그래서 더 빨리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라면 글로벌 해외 기업들 같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성장주가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라도 엔비디아 같이 고밸류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아직 D램 중심이다 보니까 밸류를 높게 쳐주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글로벌 시장이 고밸류를 주는 시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다소 아쉬웠던 거죠. 반도체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D램이기 때문에 사이클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다소 조금 해외 증시보다도 조금 이렇게 언더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외국인 매도 왜 이렇게 2년 동안 됐는지 그래서 말씀 주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잘 될 때는 우리 EPS가 증가율이 따라가기 때문에 예. 좋게 본다. 그리고 워낙 강세일 때는 외국인 이제 환차익 거래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떨어지는 게 2020년입니다. 그때 워낙 강세였거든요. 그리고 뭐 하반기 이후로 가서 수출도 좋아졌는데 그때도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설명하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까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말씀 주신 수출 그 원화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제일 큰 게 밸류에이션 아니었냐. 그것도 네. 예, 맞습니다.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 고려하지만 네. 밸류에이션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다라고 지금 돌아보기를 하니까 좀 해석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오늘도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올해 어떤 쪽을 좋게 보시는지. 그래서 보통들은 이제 경기가 도와지고 뭐 이런다 보니까 뭐 가치주 뭐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이익이 작년 상반기에 뭐 한 34% 이렇게 개선됐다가 멈췄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올해 그 픽아웃 되고 나면 인플레가 다시 이익 전망이 최소한 10에서 15%는 다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의 성장을 책임지는 업종이 어디냐라는 이 부분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장을 책임지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아무래도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인터넷, 전기차, 2차 전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봐서 뭐 지금은 체감적으로 뭐 안 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어닝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 이렇게 한국의 성장을 책임지는 업종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거다.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인터넷, 전기차와 2차 전지. 네네. 한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은 한참 뭐 달렸었던 곳 같기도 하고 제약 바이오는 어제 그제 많이 좀 망가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뭐 계속 좀 망가졌어요. 네. 올해는 좀 이쪽 분야 대체로 좀 성장성 있는 성장성 업종을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업종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국이 그래야지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이제 해주신 것 좀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상은 원래 경기 후행을 하고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게 사실 경기가 좋은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는 주식시장도 좋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게 아무래도 경기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국면이 있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물가 오르고 있는 물가가 피크아웃을 하고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난해 우리 시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 글로벌 공분구망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완화가 되면 당연히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익 전망도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10에서 15% 정도 좋아질
많아질 것 같고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업종들은 반도체, 인터넷,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업종을 보시면 그 이익에 부유하는 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체적인 시장을 좀 전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예. 그 뭐 종목들 가운데 인터넷 네. 게임 이쪽은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가 그 정부 규제요.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네. 여기 바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온라인 쇼핑이나 그 간편 결제라고 하죠. 이런 비중이 네. 아직까지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네, 네. 건데 인터넷 게임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정부 규제, 네. 골목 상권에 관련되는 기업은 단 하나입니다. 카카오. 특정을 네. 얘기하시면 아니, 카카오 밖에 없죠. 네. 뭐, 다 아는데 뭐,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일부 종목 때문에 이 업황, 전체 시장의 업황, 인터넷 업종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센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이유가 좀 편할 수 있는. 네, 편할 수 있죠. 접근하기 편할 수 있죠. 네. 바이오는 왜 좋게 보세요, 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이겁니다. 일단은 뭐, 위드 코로나 등 뭐 그런다고 해도 이제 계속 코로나 관련 매출 계속 올라가고 진단키트 매출이라든지 뭐 백신 관련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 정도가 지났어요. 네.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국내에서 항암제나 당뇨, 퇴행성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됐는데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돼서 환자들이 병원 접근에 좋아야지 이게 부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진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그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계속 가면서 이게 플러스로 생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좋게 보시는 뭐 전기차야 뭐 누구나 다 아마 그렇죠. 공감을 하실 거고 공감하실 것 같고요. 자동차도 역시 전기차 쪽은 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뭐 올해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좋아질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업종들 위주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잘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오늘의 말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연구님 보고 변진섭 닮았다. 네. 어떤 분은 전광열 닮았다. 네, 누구는 좀 잘못. 전광열. 예. 또 안철수 씨 닮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 죄송합니다. 혹시 고길동 이렇게 닮았다는 얘기 안 들으셨어요? 고길동. 죄송합니다. 아기 고님. 댕입니다. 제가 각 그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렇죠. 2대8 머리 스타일 때문에 고기를 가끔 김종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사실은 이제 머리 하러 갈 때 저희 네. 원장님한테 제발 좀 길동이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잘생기셨는데 제가 또 이런 아닙니다. 네. 훌륭하신 분을 물어놓고 셀럽이죠 사실 뭐 네. 네. 선동열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네, 그건 좀, 네, 참신합니다. 저는 그 선동열 선수님은, 네, 감독님은 처음 듣네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중원 팀장님, 올해 전망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전망이 또 잘 맞기를 또 저도 네네. 기대하면서 예. 올해 시장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함께 해주신 우리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투자 전략 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